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있죠? 장중에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무료체험 7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거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실 때 필요한 아이디 HERB2019에요. 요거 입력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일단은 어떤 매매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한신기계 같은 매매를 진행을 할 거고, 동일제강 같은 매매를 할 거고, 오늘 정리했던 종목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죠? 사조 동화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매매 같이 하게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게끔 신청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가장 큰 하드는 뭡니까? 토종 백신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이 토종 백신만 가지고는 지금 당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종 백신을 갖고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확장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 지역을 벗어나고 해외 쪽으로 확장을 하는 부분과, 아니면은 요거를 성인에서 뭐 청소년으로 나이대로 확장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신규 접종이 아니라 부스터샷으로 해갖고, 내가 1차에는 뭐 화이자를 맞았는데 2차에는 노바백스 맞고 3차에는 뭐 스카이코비언을 맞는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또는 다른 종류의 백신들을 맞아도 부작용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확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동반 하락을 했다라는 이슈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부분이 종료가 됐고 바로 노바백스로 터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노바백스 부분이 살짝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잠깐 쉬고 있었던,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들어놨던 그 매출 공백을 노바백스가 잠깐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2021년 대비 2022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684억 정도, 그 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도 1조 2천억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연됐던 CMO, CDMO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2분기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고 노바백스 물량에 대한 매출이 잡히면서 다시 한번 실적은 우상향이 될 거다. 왜? 노바백스의 마진율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더 높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체 토종 백신이 나왔죠. 스카이코비언이라는 토종 백신이 나왔고, 그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다시 한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레벨업하는 모습이 연출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팬데믹에서 엔더믹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죠. 아니, 얘네들 지금 노바백스를 생산 라인을 3개를 돌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건데, 과연 이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돈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뭐 돌아갈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독감 백신 시장에서 점유율,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30%를 좀 차지하고 있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예요. 지금 당장에서 코리아 백신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쪽에 시선을 돌리고 있지만, 뭐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독감 백신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돌아갈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수요가 좀 불충분하다, 불투명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초반에 코로나에 봤던 백신보다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백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는 맞지만은, 그게 뭐 절대적인 수요의 하락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뿐만 아니라 2022년 전세계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158억 도즈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전세계 시장 점유율 1%만 갖고 와도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스카이코비원이라는 자체 백신 하나만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매출을 1조 7천억 정도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장을 그렇게 다는 못 갖고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화이자 모더나는 일단 비싸요. 보관하기 어려워요. 보관하려면 특정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효 기간도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접종을 못했던 나라들은 저소득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저소득 국가들이 전기를 뭐 써야 되고 이런 장비를 갖춰야 되고 유통기간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빨리빨리 모아줄 정도로 뭐 밀집된 공간에서 사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화이자 모더나 같은 이 mRNA 플랫폼 이거 지금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나중에 1년, 2년 누적되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조금 더 안정적인 거, 값이 싼 거, 보관이 조금 가능한 거, 쉬운 거, 거기다가 뭐 유통기한이 긴 거,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효능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런 비싼 거를 선택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당장 이게 코로나가 질병이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뭐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돈을 내고 맞아야 되는 건데 굳이 효능이 조금 좋다라고 해서 위험성을 갖고 있는 화이자를 맞을 것이냐 안정성이면서 효능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요런 그 코리아 그 토종 백신을 맞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화이자 모더나에 비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보면서 이쪽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가격이 싼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보관이라든지 접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효능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안정성까지 다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2022년을 끝으로 백신을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2023년, 2024년, 5년, 6년, 7년 이런 식으로 꾸준히 맞아야 되는 백신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라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나왔던 토종 백신이 조금 더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었던 이 백신은 나름 토종 백신이긴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던 거는 아니고 뭐 해외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같이 뭐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고소득 국가 그러니까 잘 사는 선진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 저소득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뭐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으로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과 함께 만들었던 뭐 백신이다 보니까 가격 책정이 그렇게 크게 잡히지는 않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 된다라고 했을 때 한 6월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오케이 사인이 나올 것 같고 내년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한 3분기 정도가 됐을 때에는 미국, 유럽 아니면 뭐 WHO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용화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생산이 진행이 돼서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라고 하면은 좋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팬데믹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초기에 보여줬던 백신의 그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폭발적인 물량의 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요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공급도 그거에 맞춰서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 피 터지는 그 흐름에 값이 싸고 안정적이고 효과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우리가 한번 정도 기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가시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독감 백신을 만드는 회사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이 말뜻이 뭐냐 2022년, 2023년에도 우리가 백신이 필요한데 자체 백신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자체 백신이 있는데 굳이 비싸고 좀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던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들여와갖고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이 맞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또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살짝 언급을 해드렸듯이 지금이야 뭐 1등급 질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돈을 대줍니다.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엔더믹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뭐 등급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내 주머니에서 이거를 내야 돼요, 돈을. 그러면은 내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고민을 해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백신이 있느냐 우리나라에 백신이 없느냐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 백신을 만듦으로 인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전 세계에 우리도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사의 가치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토종 백신을 만드는 게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건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여기 라인에서 뭐 특별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는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는 내가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61선의 이격이 컸었는데 한 달 만에 이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라간다 손 치면은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좀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시간적인 뭐 흐름을 더 끈다라고 했을 때는 끝 여기 위에 있는 121선도 이렇게 끌어내리겠죠. 그러면서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 저항을 받고 떨어지면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저항을 돌파하고 떨어지면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특히 우리가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2분기와 3분기와 4분기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는 모습들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게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노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조정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2분기 실적이 나오는 흐름쯤에 우리나라에서 뭐 여기 뭐 만들던 토종 백신에 대한 승인이 나올 수 있고, 3분기 실적이 나올 쯤에 뭐 유럽,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 WHO에서 승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로 연동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어떤 매매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 매매한 거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다음 달부터 회비가 대폭 상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미리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미리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내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 라인에 아이디가 있는데 그거를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요거 입력을 하시고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좀 문의할 거 있으면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지금보다는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